안녕하세요. 오늘 다림의 세 가지 스마트 강의 장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세 개의 프로덕트 라인은 iStudio, M-Studio, E-Studio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iStudio는 이런 방송국에 쓰일 수 있게끔 개발된 아주 전문 장비입니다. 오늘은 iStudio의 저가형 모델 iStudio 2500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해볼까 합니다. M-Studio의 그 쉽고 빠르고 이지 사용이 편리한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정말 필요한 것만 딱 해서 할 수 있게 만든 거라 그러면 iStudio는 더 프로페셔널한 방송에서도 하기 못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다양함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웃풋 스크린이 있고 여기에 GUI가 있고 또 다른 페이스북,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이런 네 개의 모니터가 한 대의 iStudio 장비에 장착되어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이쪽 카메라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 다른 카메라를 보이면 이렇게 제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서 보여지게 하고 그 방식으로 이렇게 뭐 카메라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들어오지만 실제 저희가 하는 방식은 제가 여기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가게끔 정리를 시킨 겁니다. 크로핑을 하고 이렇게 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iStudio를 지금 한국에 아마 상당한 학교들이 다 사용을 고급 스튜디오에 사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만든 M-Studio가 또 이제 많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어나운서하는 E-Studio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는 강의를 실시간으로 편집 없이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출시해서 이번에 싱가포르도 일본도 많은 곳에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E-Studio, M-Studio, I-Studio는 전문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새로 짓는 스튜디오를 간단히 만드는 M-Studio 그리고 그냥 노트북으로 여러분이 그래픽 가속기 뭐 엔비디아 회사에서 나오는 많은 게임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면 저렴한 E-Studio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고 한 달에 20불도 안 되는 돈을 내면 여러분이 누구나 하루에도 몇 편씩 한 달이면 뭐 100편, 200편을 만들 수 있는 이 실시간 강의 장치가 된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E-Studio는 여기 보이는 거는 이렇게 사실은 그 작은 노트북에서 하는 것 같지만 이 E-Studio의 그 기능은 상당히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트북에서 실시간으로 카메라와 파워포인트 혹은 여러분이 보이고 싶은 동영상 이런 것이 나와서 실시간으로 이것이 전 세계의 핸드폰으로 네트워크만 있으면은 전송이 되는 장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사가 크거나 혹은 이 모니터가 크거나 해서 교실에서 칠판 보는 거, 선생님 보는 거를 번갈아 하듯이 아름다운 AR 교실, 가상은 아니지만 Augmented Reality, 실제 카메라와 아름다운 걸 저희 특허 기술에 의해서 붙이는 방식에 의해서 이쁘게 어떤 편집기로 해도 만들 수 없는 아름다운 방송이 나오게끔 된 것이 E-Studio이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그 E-Studio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 이거 제가 흘러 보여지면은 이렇게 그 E-Studio 안에 그 강의 장면 안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여기다가 보이는데 이쪽을 만약 설명하려면 커져야 되니까 칠판을 볼 때는 사람이 작아지고 이 커지는 방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장면이 이렇게 변하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스튜디오는 정말로 이 포인터 같이 이런 걸 가지고 혼자서 다 할 수 있고 저도 지금 iStudio를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하고 있듯이 혼자서 다 강의를 하면서 작아지고 커지고가 되게끔 되어 있고 이런 변화가 아주 그 자동으로 돼서 여러분이 몰라도 바로 할 수 있다. 정말 USB에 파워포인트만 가져오면
몇분 안에 포인트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마치 여러분이 일반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쓸수 있는 것이 됩니다. M스튜디오하고 I스튜디오는 이 그린 스크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스튜디오에서 하시면은 이걸 써서 해도 물론 되고, 만약 새로, 지금 많은 스튜디오를 새로 짓려고 하면 공간도 없고 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는 반면, 과거부터 내려왔던 일반적인 방송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렇게 포터블로 꾸미면은 다 방송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지금 여기 제 PTZ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방에 여기 제 모니터, 오늘은 특별히 더 이게 좀저 이쁘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데에서 조명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강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디자인한 프레젠테이션 스튜디오는 그 환경이 특수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렇게 간단히 포터블식까지 개발을 해서 어디든지 2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를 해서, 이렇게 미국 같은 데 가서도 이런 방식으로 전시회를 해서 보이면서, 여기 있는 여기 우리 뭐 KBS 보시면 알겠지만 이존 버그만, 요건 아론 같이 사는 분들이 왔었는데, 저는 그때 이분들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묵 스튜디오라고 처음 개발한 걸 갔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더욱더 많은 자동 변경 이런 것까지 개발이 된 시스템입니다. M스튜디오는 좀 단순하게 이렇게 씬이 많지는 않고 4개의 씬이지만, 보통 뉴스는 두씬 정도 하죠. 2개, 3개. M스튜디오는 4개의 씬이 있고, I스튜디오 12개의 씬이 있게 돼서 좀더 다양하게 다른 것들을 다 보일 수 있도록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두 개를 보이거나 세 개를 보이거나 하는데,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스크린 하나이기 때문에 마치 교실에서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들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아이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발표하거나 이럴 때 바로 그냥 이 비디오를 찍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제가 그 광주 발표를 할때 여기 제가 있는데, 이 비디오를 이런 것을 그냥 플레이를 했습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보는 사람들이 발표자가 커졌다 작아졌다니까 훨씬 더 이해도가 높게 되는 그런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지금 많은데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교실에서 라이브로 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하자. 요즘 플립 러닝이 다 그런 방식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만든 이 스위칭 믹싱 방식의 아이스튜디오나 이스튜디오, 엠스튜디오 방식은 이렇게 교실에서 듣는 학생들을 이 아이스튜디오로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하듯이 바꿔서 보냈을 때이 원격지에서 듣는 학생들이 결코 이 선생님이 있는 데서 듣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더날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을 핸드폰으로 한명한 명이 보는 것은 또더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 교실을 스마트를 보는 이 텔레클래스, 스마트 클래스가 실제 집중도, 강의를 듣는 것은 더 낫다. 선생님하고 있을 때는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토킹, 디스커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비디오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플립 러닝 방식이 이 아이스를 쓰면 된다, 그런 것이고요. 지금 여기 교실에 한국에서 하는 그 스마트 교육학회라고 있습니다. 뭐 작은 교육학회인데, 스마트하게 어떻게 장치들을 이용하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걸 써서 이렇게 AR 수업을 했을 때에 여기 계신 분들이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한 강의 그대로가, 수업을 들은 그대로가 원격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강의는 어디서든지 이 방식으로 학생이 있든 없든 강의를 하면 어느 곳에 있는 학생도 그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 저희가 배재대학교에서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 이때도 학생들이 굉장히 그 즐겁게 보고, 이때는 운영자가 도와줬지만 현재는 운영자 없이도 할수 있게끔 개발이 됐고, 일산 무원 고등학교와 중학교인가요? 하고 저 스웨덴하고 실제 이런 그 협업 수업을 해서 질문 대답을 하는 것도 다 보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 컨퍼런스, 여러 명이 모이는 그 큰 클래스에도 적용을 해서 실제 교실 안에, 이건 구글에서 하는 거에도 이런 방식을 써서 보였을 때 훨씬 더 낫다는 걸 입증했고, 또 이 컨퍼런스에서도 이렇게 비디오를 보여서 이것은 한국의 KBRF, 한국의 VR 기술이 다 모이는 곳에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에 여기에서 발표하시는 분의 얼굴이 크게, 실제보다 더 크게도 되고 해서 정확히 그분의 표정과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를 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이런 VR 방식에 의한 컨퍼런스를 통한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사가 코엑스에서 하는 이러닝 코리아에 오지 않고 파리에서 강의를 해서 와도 여기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질문 대답도 할 수 있는 새로운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고, 그것을 제가 실제로 한국 각회에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림에서 하는 E스튜디오, M스튜디오, I스튜디오는 개인 노트북, 미팅룸, 또 이 작은 스튜디오를 공사 없이 만드는 곳, 강의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스튜디오에서도 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은 항상 교실에 가야 됐다. 또 교실에 미팅룸이 있어야 된다. 회의실이 있어야 된다. 칠판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의 강의가 전달되어지고, 그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장치 하나의 스크린에 어느 곳에서든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 스크린을 보는 이 시대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만들어 보내는 시대가 되었다. 거기에 아주 프로페셔널한 iStudio 방식, 그리고 누구나 쓸 수 있는 iStudio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핸드폰에서 보는 시대가 되었고, 그런 강의실은 거기에 가서 봐야 되는 개념에서 이제는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림의 기술은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게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